그 지방세포로 인한 염증이 불러오는 첫 번째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방세포의 반란, 염증 폭풍이 불러오는 첫 번째 문제. 멀쩡한 장기와 조직을 공격해서 각종 염증 질환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멀쩡한 장기와 조직을 공격해서 각종 염증 질환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어떡해. 내 몸 구석구석 필요 없는 지방들이 쌓여 있다는 건 그곳에 염증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복부, 팔뚝, 겨드랑이, 허벅지 이런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간, 췌장, 콩팥, 심장 등 장기 조직에도 지방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 지방들은 염증 물질을 분비해 멀쩡히 일 잘하고 있던 장기 조직을 공격해서 손상을 시키게 됩니다. 문제는 이 염증이 한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혈관을 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돌아다닌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해. 진짜 아까 얘기한 것들도 좀 섞여 있고요. 흔하게는 피부 트러블이 있고요. 구강 점막이 약해져서 구내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호흡기가 염증 때문에 약해지면 기관지염, 천식이 잘 생기실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수개월에서 수년간 생겼다 나아졌다를 반복하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자기 세포를 적으로 오인해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 비염을 비롯한 각종 알레르기, 류마티스, 관절염 등을 일으킵니다. 관절은 오래 쓰면 당연히 닳고 퇴행될 수밖에 없지만 살이 많이 찌신 분들은 더더욱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데요. 지방세포에서 만들어진 염증이 관절염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한두 가지 해당 안 하신 분 있을까 싶어요. 다 있지 않을까요? 저 비염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비염 수술 두 번을 했거든요. 이게 결혼하기 전에 제가 살이 되게 많이 쪄서 수술 두 번 했는데 살 빼고 나서 비염이 없어졌어요, 지금. 저도 저 보면서 깜짝 놀란 게 거의 다 있거든요. 비염, 뭐 기관지염, 전부 다 있는데 저는 요즘에 위산? 울지 말고 말해, 울지 말고. 침착하게. 아니, 제가 어느 정도냐면 자다가 위산이 역류해서 너무 아파서 깨요. 일주일에 한 세네 번.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 근데 잘 때 병원에 좀 와요 좀. 이거 병원 가야 되는 일이에요? 어디에요? 병원 좀 가요. 병원 가야 돼 진짜. 너무 요약해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잖아요. 저도 누가 안 아픈 데가 있겠죠. 네.